방학 동안 이제 초집중해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. 권나무의 새 앨범 새로운 날. 어떤 노래들이 담긴 앨범인가요? 당연히 지금까지 권나무 최고작이 담긴 거고요. 전 내고 나면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. 내고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, 이제. 네네. 공은 던져졌고 뭐 내 손을 떠났으니까. 세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네. 좀 그동안 몰라서 못 부린 욕심들도 있었을 거고 네. 또 안 부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부렸던 욕심들도 있었을 텐데 네. 세 번째 앨범쯤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, 마음이. 네, 적극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권나무 씨가 생각하는 이게 가장 이 앨범의 권나무 같은 앨범 노래다? 잠깐 소개해 줄 수 있나요? 타이틀곡을 두 곡을로 네. 꼽았어요.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? 새로운 날, 그 앨범의 제목과 똑같은 새로운 날이라는 곡과 그리고 12번째 트랙에 있는 Love in Campus라는 노래 네. 그 두 곡을 타이틀로 정했는데 네, 그 두 곡이 제가 만들고 또 참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. 특별히 더. 아,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? 제 음악을 찾아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아마 그냥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권나무 씨, 대중음악계의 아름드리 나무로 자리매김 하시길 바라며 올댓 뮤직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너무